살이 찐다는 것은 우리 몸의 고장 신호. 살이 빼겠다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살을 찌우겠다는 사람은 주변에 눈을 씻고 봐도 찾아올 수 없다. 각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니 건강 측면에도 체면에 체형의 측면에서 사람마다 적정 체중이 다를 텐데 눈 없이 다들 설명해두게 한다. 날씬하지 않으면 근사해 보이지 않거니와 자칫 게으르고 물질질체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럴 것이다. 왜 살이 찔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할 정도로 살이 잘 찌는 사람도 있다. 난 정말로 그래. 그러다지 먹지도 않는데 살이 팍팍 찐다니까. 저는 저주받은 몸인가 봐요.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는데도 매번 요요 현상이 와요. 몸무게가 100kg 넘는데 누굴 탓하겠어요. 식탐을 못 참아서 잔뜩 먹고 운동도 안 하니까 다 제 탓이죠. 살이 찐 이유도 사연도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체질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 살이 찌는 것인지 그 이유를 놓고 인풋이 많은 것이 절대적인 흔이라느니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라 그렇다느니 운동을 게을리 해서 그렇다느니 도원인도 다양하고 진단도 다양하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할 정도로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식사량은 많고 운동량이 적은데도 비교적 늘씬한 사람이 있다. 과연 식사량이나 운동량 타고난 체질이나 노력 여부가 살이 찌는 이유가 맞긴 할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식사량이나 운동량이 살이 찌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식사량 운동량 그 자체보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살이 찌고 안 찌고를 좌우한다. 먹는 것을 비롯한 평상시 생활 습관이 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음식과 대사의 관계를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살이 왜 찌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도 지키고 살도 뺄 수 있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살을 빼려면 살이 찌는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다이어트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달렸거나 체질에 따라서 더 잘 되고 안 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비만이 생기는 이유는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며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996년에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렇다면 무너진 호르몬 균형을 회복해서 비만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당신이 살이 찐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다. 비만은 질병이다. 살 빠지는 원리, 살 빠지는 원리는 인간의 몸은 체중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적정 체중일 때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체중을 유지하려는 자정 노력이 있는데도 왜 살이 찔까?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바로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호르몬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식생활과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정확한 관점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호르몬과 대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다이어트를 하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최상의 컨디션은 에너지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할 때 유지된다. 에너지 대사에 관장하는 호르몬을 만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그릴린, 렙틴, 인슐린이라 할 것이다. 각 호르몬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릴린. 그릴린은 허기를 느낄 때 위에서 분비된다. 배고프면 그릴린이 분비되면서 뇌의 신호를 보낸다.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식사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식사 전에 그릴린 수치가 증가하여 식욕을 자극하고 식사 후에 포만감이 생기면 그 수치가 감소한다. 그릴린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보충해야 할 때를 못 느끼니 영양결핍 상태를 소유할 것이며 몸이 점점 약해질 것이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며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몸의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렙틴이 분비되면서 뇌에 신호를 보낸다. 더 먹지 않아도 돼 라고. 이것이 식욕을 스스로 억제하는 절차다. 렙틴이 없다면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 체내 지방량이 증가할 때도 렙틴 분비가 늘어나 식사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도록 뇌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렙틴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살찌는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그릴린 렙틴, 그릴린 렙틴, 식전, 그릴린
렙틴, 그릴린, 렙틴, 식후.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어 주로 혈당질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사 후에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되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고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혈당 수치가 높을 때는 지방과 근육 세포가 포도당을 저장하도록 명령하여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방과 근육 세포에 저장된 영양소를 분해해서 혈류로 보낸다. 이세 가지 호르몬은 상호 작용하며 대사를 관리한다. 렙틴과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그릴린은 활성을 억제할 수 있다. 반대로 그릴린 수준이 높으면 렙틴과 인슐린 수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상호 작용은 식사 시간, 에너지 균형, 체중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 살도 찌고 건강에 문제도 생긴다. 가장 큰 문제는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해서 인슐린이 자주 많이 분비되어 어느 시점부터 인슐린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될때 생긴다. 이전과 똑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기능이 떨어져서 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세 형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혈당질 높이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쉽게 살이 찌고 혈당질을 낮추는 식생활을 하면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인슐린 작용과 살이 찌는 원리는 식사를 한다. 혈당질이 상승한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 작용으로 포도당을 세포로 보낸다. 그리고 인슐린 작용으로 근육세포, 간세포로 포도당을 보내는데 이제 혈당이 안정이 되는데 그래도 정상되지만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세포로 저장한다. 그래서 살이 찐다. 살을 빼려면 인슐린 저항성부터 체크한다. 과지정도는 비만인 사람 중에서 70%가 인슐린 저항 상태이며 인슐린 수치가 높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3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체중이 떨어질수록 인슐린 민감성이 호전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미국은 1971년부터 39년간 일근양 섭취 칼로리에서 지방의 비율을 줄였는데 결과로 비만 인구가 2배 늘었고 당뇨병 환자는 2.5배 늘었다. 이유가 뭘까? 바로 줄어든 지방 섭취량의 자리를 탄수화물, 당질이 바꾸었기 때문이다. 특히 패스트푸드 섭취는 당질 섭취를 늘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미국 성인 인구 중에서 최대의 85%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북미들은 이어 최대의 10%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무서운 이유는 폭식과 비만을 골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서 세포에 에너지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활력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 몸쓰는 일을 하건 두뇌 활동이 많은 일을 하건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데 흔히 당이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그런 상태다. 이때 에너지를 가장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공 당분으로 만든 음식이 속성으로 기운을 차리는 데는 특효약인데 달콤한 음료수, 빵, 과자, 초콜릿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음식들은 흡수가 빠르서 금방 혈당제를 올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흙이도 가시고 기분도 좋게 만든다. 특히 요즘은 섭취하기 쉽고 흡수도 빠른 가공 당분으로 만든 간식들이 워낙 흔하다 보니 조금만 피곤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간식을 먹는 습관이 되었다. 어떤 일이든 눈앞의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게 해주는 미봉책을 쓸수록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당질로 쉽게 에너지를 채우다 보면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진다. 대사는 점점 떨어지고 살은 찌는데 에너지원이 부족하니 음식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식사를 최대한 적게 하고 간식도 줄여보고자 애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족한 에너지가 쉽게 채워질 리가 없으니 오래 버티기도 힘들다. 섭취량을 크게 줄이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해서 대사를 최대한 낮출 것이고, 그러다가 섭취량을 줄이지 않으면 탄수화물 과잉 상태가 유전이 진퇴양난이다.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도 쉽지가 않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열심히 운동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것은 두말하면 쓴소리다. 적게 먹으면서 운동도 해버리고 애쓰는데 살이 자꾸 찐다면 스트레스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단것이나 탄수화물을 먹는다.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체가 상승하면 행복감과 쾌감을 주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잠깐 이나마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수화물이 중독되어 가고 몸은 망가져간다. 과잉 탄수화물은 혈당질을 높이고 인슐린 카르다몬비를 일으켜서 체지방을 증가시킨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대사는 엉망이 되고 살은 더 찌고 스트레스는 다시 증가한다. 이 역선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끼니 수를 줄이고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며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특히 인슐린 문제는 비만 치료와 대사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음 섹션부터는 비만과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식습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공격적으로 얘기해 보겠다. 용어 정리는 당뇨 제한, 저탄고지는 저탄성, 고탄지방, 케토제닉, 케톤, 케토시스.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생활 여건은 지나친 감미료 섭취와 너무 적은 소금 섭취, 설탕이나 감미료 같은 당질이 가득한 식품 외에 MSG에도 저항성을 유발한다. 환경 흐름은 플라스틱물병 포장 용기 등에서 발생하면서 페놀 A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석유화학 물질이다. 소변 혈액의 비스페놀 A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기 오염, 인슐린 저항성은 의외로 공기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기 오염이 인슐린 저항성 및 제2형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입증된 사실이다. 수면 부족. 충분한 수면의 정확한 기준에는 논란이 있겠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신체 활동, 몸을 덜 움직이면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일정 정도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7배나 나타나며, 나이로서 정도는 더 심해진다.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으면 그 다리의 인슐린 민감성은 단 며칠 만에 깁스를 하지 않은 다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식사를 한 뒤에 2시간 동안 앉아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혈당 반응이 45% 더 높다. 신체 활동, 지방을 활활 태우는 저탄고지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한마디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연료를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지방은 탄수화물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찌꺼기도 만들지 않는 우리 몸의 친환경 에너지이다. 케톤. 저탄고지에 앞서 몸을 좀 만들어야 한다. 우선 위나 장이 좋지 않다면 이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하기,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기, 가공식품 제한하기 등을 우선 실행해 보도록 하자. 저탄고지 식단에 정답은 없다. 저탄고지 식단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탄고지 식단의 시장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삼겹살만 먹는 다이어트라는 말도 있는데. 자, 저탄고지 식단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하나다. 직접 경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영양 밸런스를 찾는 것이다. 저탄고지 식단은 사람 사이에 통하는 백인백키토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며, 스스로 실천하고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본인에게 맞는지 알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설명하는 문구 중에 삼겹살을 먹고도 살이 빠진다는 게 있는데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고기와 채소를 적절히 섞어 먹거나 채소를 조리할 때 지방을 넉넉히 넣어서 조리해 먹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지인 중에 고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달걀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저탄고지 식단을 하기 이전에도 라면을 하나 끓이면 달걀을 4~5개씩 넣어서 먹고는 했는데, 식단을 시작한 뒤에 고기는 많이 못 먹는 대신에 달걀을 넉넉히 먹고 채소를 먹을 때 좋은 기름을 충분히 곁들여 먹었더니 감량이 잘 되었다고 한다. 달걀 후라이를 먹을 때 생들 기름이나 아보카도 기름을 넉넉히 둘러서 먹고, 채소 볶음이나 무침에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넉넉히 넣어 먹는 것이 그만의 식사법이다. 저탄고지 식단에서 모두에게 통용되는 단 가지의 절대 원칙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하 지방을 넉넉히 먹더라도 탄수화물 섭취를 일정량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포도당 대사를 계속하게 된다. 운동하는 만큼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도 된다. 에너지원에 따라서 생성하는 에너지의 특성도 달라진다. 탄수화물은 활동 에너지, 지방산과 케톤은 지속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인슐린 호르몬은 근육 세포의 혈당 흡수를 돕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며 근육 분열을 억제해 근육 성장을 활성화한다. 따라서 운동할 때 탄수화물은 근대어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 반면에 지방산과 케톤은 유산소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먼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포도당이 소모되게 되면 일시적인 산소 부족이 일어난다. 이것을 산소 부채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케토 식스 상태에서는 유산소 운동 시작 때부터 케톤과 지방산을 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산소 부채 과정은 짧고 쉽게 넘기되어 운동 지속 능력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근력 운동할 때는 탄수화물이 또 유산소 운동과 짱거리 달리기를 때는 지방과 케톤이 효율적이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내가 하는 운동에 따라 선택해서 먹으면 된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기 어렵다면 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은 날은 그만큼 더 움직이고 근력 운동을 또 많이 하자. 근력 운동을 많이 해보자. 저탄고지 다이어트부터.